이제 많이 지치네요. 한동안 현장에 집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. 감염 전문가인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가 자문위원회에서 사퇴했습니다. 왜일까요? 18일 거리 두기 완화 정책을 발표한 정부. 6인 오후 10시까지 등 새 거리 두기는 19일부터 대선 후까지 3주간 적용되는데요. 이 같은 정부 발표에 앞서 이재갑 교수는 일상회복위원회 자문위원에서 사퇴했습니다. 이 교수는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자문위원직에서 물러난 이유가 방역 완화를 반대하기 위해서인가? 라는 질문에 딱 그런 것만은 아닌데 거리 두기 완화에 대한 사인을 정부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한 측면도 있다. 정권 말이기 때문에 일단 자문위원직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등의 생각을 통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이 교수는 좋은 상황이 아니고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거리 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. 정부가 정점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상황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며 비판했습니다. 앞서 15일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어도 정점은 찍고 나서 거리 두기 완화를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. 이미 현장은 지옥이다. 정부에서 들을 것 같지 않아 거리 두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것 이라며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. 다음 날인 16일 이 교수는 이제 많이 지친다. 한동안 현장에 집중해야 할 때. 제 마음과 몸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글은 한동안 올리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.